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그 재무상담사의 이런 평생의 재무주치로서의 역할 굉장히 많이 그 성장할 것이고 굉장히 많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정을 계획해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직업적 애로사항은 없나요? 남의 돈을 계획해준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직업적 애로사항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은 설득하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깊은 속내를 들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가족 간의 갈등 문제가 상담 중에 사실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그 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불쾌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오히려 상담사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사실은 안내하는 방향에 따라서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 상담사의 역할입니다. 애로사항이 전혀 없진 않지만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때 정말로 커다란 위험 없이 그렇게 무사히 잘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고맙다라는 얘기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담사라는 직업은요. 상당히 보람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객들로부터의 그 어떤 이 고맙다는 그 표시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재무상담사는 본인의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두 번째는 재무상담사들은 본인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예, 고객분들에게 하는 제시해 주는 재무 관리의 방향 이것과 거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재무상담사라면 더더군다나 자신의 돈 관리를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해야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스스로 본인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상담자분들을 고객분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그래서 돈에 대한 과도한 걱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그런 전문성을 사실은 비로소 갖춰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어떤 돈 관리, 가계부 쓰기, 그리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쓰기, 그리고 목표를 세워서 늘 구체적으로 저축하기, 저축 통장을 들여다보면서 사실은 가족과 소통하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재무상담사 본인이 먼저 사실은 실천해볼 것을 권하고 있고 많은 재무상담사들이 그렇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학생인데 재무 상담에 관심이 많아서요. 어떤 사람한테 어울리는 직업이고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학생인데 재무 상담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이며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삶의 가치관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적은 돈이라도 어떻게 즐겁게 재밌게 쓰나. 네, 바로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소비 의사 결정 능력이고요. 그리고 경제적 의사 결정 능력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더불어서 뭐 경제학 공부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전공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심리학 전공자가 사실은 재무상담사를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숫자의 조합이 아니라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사실은 이렇게 컨트롤 해드려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는 고객분들의 속마음을 다 말하지 않아도 사실 상담자가, 재무상담사가 사실은 눈치를 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심리학을 공부하실 수도 있고요. 행동경제학을 공부하실 수도 있고 또 뭐 다양한 뭐 인문학적 자기성찰과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도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재무상담사란 무엇이고 또 재무상담사의 업무 영역, 그다음에 비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재무상담사는 사실 정말 말 그대로 한 가정 한 가정 굉장히 정성을 기울여서 그 가정의 미래에 이왕이면은 나로 인해서
정말 즐거운 일,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 가족 간에 많은 추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 가정 한 가정 사실은 상담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그 재무상담사라는 직업이 일반화되고 많은 분들이 재무상담사에서 상담을 받아서 행복한 가정 경제를 꾸려나간다면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도 조금 일조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직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런 그 나름 매력 있는 직업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